게 마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퇴임 후에 그림을 그려서 몇년 전에는 개인전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분도 퇴임하고 나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힘 들이지 않으면서 심신단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말 많은 분들이 요즘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럼 선생님, 제가 외람되지만 오늘 동양화 한수좀 배워볼 수 있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그럽시다. 뭐 쉽지 않지만은 뭐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지만은 오늘 한번 해보죠 뭐. 가보시죠. 박태우 화백의 동양화에 담긴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동양화는 정말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쉽게 쉽게 가르쳐 주실 거죠? 오늘 그러면 완전 초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준비물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붓,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먹이거든요. 그 다음 이게 벼루, 그 다음 화산지. 이걸 문방사우라고 그래요. 이제 화산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양화는 번짐의 효과를 잘 내야 되기 때문에 번짐이 좋은 화산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그렇습니다. 번짐 좋은 화산지를 사다가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오늘 하여튼 왔으니까 이거 먹 한번 갈아보시오. 동양화의 시작은 먹을 가는 것부터라고 하죠. 먹을 갈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먹을 갈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너무 세게 갈면은 먹이의 입자가 굵어져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아주 느긋하게 갖고 천천히 이렇게 가는 저한테 거죠. 필요한 작업이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힘으로 막 빨리 하려고 그러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먹 가는 작업이 옛날에는 참 많이 갈아서 기본적으로 이 먹이 이게 다 갈아서 이게 밑에 다 닳아져 가지고 이게 빵꾸가 날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그림 실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좀 그렸다 하는 거를 이제 벼루랑 먹이 어느 만큼 달았느냐 그러죠. 이걸로 볼수 있는 거기도 제법 하군요. 잘 가르시네요. 좋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좀 빨라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러면서 마음 수양도 하고, 그러고, 천천히. 이 그림을, 이 화선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구상도 하고, 어째 못 가는 것도 힘들죠. 아니, 이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제 성격하고 다르게 천천히 해야 되는 게 그게 힘드네요. 조금 빨라요. 조금 더 천천히. 더 느긋, 천천히요? 느긋하게.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 동양화에 입문하시게 되셨어요? 군 제대하고 1977년도였는데, 제대하자마자 제가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군 제대 후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거쳐 은퇴 후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입문했다는 박태후 화백. 담백하고 함축적인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의 마음에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동양화는 처음에 그릴 때는 이제 보통 사군자로 많이 시작을 해요. 왜 사군자를 하느냐면은 붓이 들어오고 나가고 기본적인 선을 사군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수업할 때 사군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화선지를 그 옆으로 펴봐봐요. 이게 화선지도 보니까 좀 매끄러운 부분이 있고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던데 어느 면이 위로 오게 해야 되는 좀 거죠?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약간 매끄러운 부분 있죠? 이렇게 하면 매끄러운 부분 위로. 화선지가 바람에 날리니까 이게 지금 문진이에요. 자, 문진을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에. 자, 붓을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먹을 그렇게 묻혔잖아요. 그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자, 그걸 이게 지금 수건인데 여기에다가 닦아버려 이렇게 툭툭 쳐요. 어머. 쳐요, 쳐. 먹이 너무 많이 묻어졌거든요. 자, 여기에다 다시 씻어버려 봐봐요. 자, 봐봐요. 아니,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수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격 급한 사람은 자, 진짜 여기에서 물이 차분하게 해야 되겠어요. 붓을 씻었잖아요. 씻었으면은
이 북극에 가서 물이 많아요. 네. 물이 많으니까 이 접시에서 훑어내려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새우젓말을 옆으로 눕혀서 앞뒤로 마치 밥 주걱 훑듯이, 예, 앞뒤로. 밥주걱에 밥알 붙은 것들 예, 떼낸다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그렇죠. 탁탁 붙여가지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자, 원래 붓은, 붓끝에는 먹물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안쪽에 가서 먹물이 많게 되면은 붓을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안쪽에는 먹물이든 물이 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쪽을, 여기 이 수건에다가 안쪽 물만 이렇게 좀 제거를 하셔요. 이렇게 네. 하셔서, 이렇게. 그러면은 붓끝에 물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안쪽 물만 좀 제거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네. 해서 붓을 잡아보세요. 붓을 잡는 것은 오랫동안 다루게 되면은 끝을 잡게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중간 정도를 보통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으면 됩니다. 너무 세우지 말고 저처럼 가볍게. 그리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먹을 꼭 세워서 묻히세요. 세워서 묻히는데 멋끝에 4분의 1 정도만, 예, 4분을 세워서 끝만 충분하게 좌우로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묻혀봐봐요. 세워서, 세워서. 예, 세워서. 제가 왜 세워서 묻히라고 하냐면은, 눕혀서 묻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한 절반 이상까지 묻혀져 들어가 버려요, 머리에. 그러니까, 예. 자, 좌우측으로. 자, 너무 힘을 줬어, 지금. 예. 가만히. 세 개로 가면 자연스럽게, 저처럼 자연스럽게 잡아. 이렇게. 네, 흐를까 자. 봐 잠시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선을 배우게 되는데, 그 들어오고 나가는 선의 기본이 난초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난초 입, 부입하리를 기본으로 처음에 배우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들어오는 선. 들어오는 선, 저처럼.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네. 자, 여기에서 나가는 선. 헐떡거리는 거. 그러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네. 난초의 기본적인 봉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봉의 눈처럼 생겼다라고 그래서 봉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들어오는 선이잖아요. 이것이 나가는 선. 들어오고 나가는 기본을 끊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여기에다가 해보셔봐요. 자,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포물선. 약간의 포물선. 아, 잘했어. 예. 자, 그 다음. 이제 나가는 선. 자. 무지개 같이 싹 해가지고 가늘어졌다가 다시 좀힘 주면서 이렇게 빠지고 지금 이 선이 너무 차이 나네요. 저처럼 나오려면 최소한 한 네. 6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아, 제 것만 보면은 그렇게 못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붓을 움직이는 것을 움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처음에 붓끝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봐봐요. 제 선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옆구이 너무 날카롭죠? 이걸 이제 쥐꼬리라고 표현을 해요. 쥐꼬리처럼 보이니까, 보기 싫으니까, 처음 스타트는 들어오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붓끝이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역입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선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 끝이 또 쥐꼬리처럼 되니까 후진 좀 후진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예 직진. 그렇죠 예 후진 살짝 했다가 예예 직진. 아주 어려워요. 다른 우리 서양화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그 위에다 덧씌우기 이래서 막하는데 이것을 한번 잘못 선이 지나가 버린 것을 그 위로 덧씌우기 하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화선지를 많이 버리죠.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화선지를 아주 많이 버려요. 그래서 네. 제가 하루 종일 화선지 100장 정도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 한 장 그리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자, 네.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기본 손을 했어요. 네. 자, 이 다음에는 먹을 듬뿍 쓰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게요. 네. 그래서 먹을 듬뿍 쓰는 방법으로서 저는 연잎을 잘 그려요. 네. 연잎이 이제 먹을 듬뿍 쓰는데 아주 좋은데 이때는 먹을 자 절반 정도 먹이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네. 세워서 절반 정도 자 내가 먼저 하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자 이거 보세요.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네. 자 이걸 붓을 이제 여기서 붓을 많이 눕히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비력이 나오죠, 이렇게. 네. 아, 옆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다시 또 부족하니까 또, 자, 뚝뚝 떨어지게. 네. 뚝뚝 떨어지죠? 자, 여기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먹을 눕혀버리는 거예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비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아까 남보다는 좀 잘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저도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완성한 거 하고 나서. 아, 네. 자, 성격 완전 급한 거 드러나죠. 다 떨어지면 또 여기서 네. 먹을 해서. 연잎이 둥글잖아요. 네. 오, 예뻐요. 아, 지금 보게 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자, 연잎처럼 보입니까? 네. 자, 이게 먹을 듬뿍.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먹이 듬뿍 쏟아져 부었거든요. 네. 가만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막 먹이 번져가잖아요. 네. 동양화에서 매력은 먹이 번짐이거든요. 네. 자, 한번 해볼래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면서. 뚝뚝 떨어지게. 뚝뚝 떨어질 때 와서. 붓을 완전히 눕혀요. 네. 더, 옳지. 더 높여. 옳지. 자, 그래서 원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한번 묻힐까요? 네. 먹이 떨어지면은. 네. 먹이 떨어지면은. 아, 이게 먹이 번져나가는 모양이 세워서 듬뿍. 참 보기가 좋네요. 예. 붓을 최대한 눕혀서 연잎을 그리면 자연스러운 먹의 번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작품 활동을 하신 지가 40년 되셨고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한 지가 한 40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관객분들 좀 계신데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림 평가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금방 처음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제 것은 더 낫지요. 활동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연잎도 한번 그려봤으니까 예. 다음 소재로 또 한번 넘어가서 동양화에서 네. 그 먹의 번짐도 아주 필요하지만은 그 비백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백이요? 비백. 예. 비백이 뭐예요? 비백은 먹이 지나가고 나서 그 남겨지는 그 여백의 공간이라고 할까? 자, 바위를 그릴 때는 네. 자, 끝에다 진한 먹을 묻히고 네. 이때 접시에서 완전히 붓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아, 막 헝클어지게. 네,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네. 완전히 눕혀서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끝에는 진한 먹이 묻었잖아요. 네. 여기에는 옅은 먹이거든요. 자, 이것이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비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바위를 그리는데. 아니 바위라면 사실 커다란 덩어리이기 때문에 좀 꽉꽉 진하게 채워서 색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하고도 또 같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화면에다가 아까 먹을 쏟아붓듯이 가득 채워버리면 또 맛이 없잖아요. 어딘가 이렇게 확 비어진. 특히 우리 동양화에서는 여백의 미가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너무 꽉 채운 것보다는 어디 마음 한쪽 이렇게 접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림에 가서 우리 인생이 보면 다 녹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동양화 그리기를 통해 일상의 화를 누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다스려보는 건 어떨까요?